이렇다 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잘 열리지 않는 철원 지역에 전국의 유도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2014 여명컵 전국 유도대회가 개막됐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어린 선수들이 상대 선수의 도복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제대로 잡았다 싶은 순간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허벅다리 후리기나 모두 걸기 같은 기술을 사용해 한판승을 올립니다. 나이 어린 여자 선수들도 악착같은 근성과 체력으로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체육관을 열기로 달아오르게 합니다. 2014 여명컵 전국 유도대회가 오늘 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 철원에서 개막돼 오는 14일까지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200여 명을 비롯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남녀 470여 명 등 모두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2명을 선발할 꿈나무 선수평가전에는 남녀 460명의 선수가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유도 선수들이 잘 길러져야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육성이 돼야만이 그래야 국가대표가 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회 기간에 모두 4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철원에 머물게 돼 지역 상경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 와서 먹고 또 자고 그러다 보니까 철원군을 홍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 경기에 활성화되는 데 가장 기대가 되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중등부 개인전에 이어 내일부터는 남녀 국가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각 체급별로 치열한 경기가 진행됩니다. 한편 오늘 열린 개회식에는 전국의 원로 유도인과 유도 선수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